저 다음 가보지. 뭔가 사람들은 이제 이 환경이나 무슨 그거 이제 무슨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그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. 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. 아무리 여기 하동에 우리 좋은데 와서 단식을 일주일 한다. 물론 맞아 우리하고 하마 해. 근데 반드시 그 단식을 다 보여줬고 영상에 1년 동안 단식하는 거 사람들 작년에 와가지고 단식하는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우리만의 그 시간 충전의 시간 충만함 있잖아요. 1, 2년은 우리가 있잖아요. 우리 나름대로 내면을 이렇게 뭔가 하면 이렇게 다지고요. 또 그 하나의 은둔의 시기랄까 했잖아요. 프라나 호흡식을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있잖아요. 내실을 다지는 글을 해가지고 그것도 올 사람들도 아무나 오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주로 우리하고 이제 깨달음에 관한 거 있잖아요. 수행이나 이런 이야기만 주제를 딱 나눠가지고 하고 그 이에 일반적인 무슨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.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도록 우리 영상에 다 다른 거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 내가 뭔가 아마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. 자기가 사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뭐 물론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거든 그거는요. 그래가지고 조건이나 환경을 다 따지가지고 그래 불평하는데 조건이나 환경을 따질 필요가 없고 자기의 마음 자세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. 자기 마음만 있으면 대도시에서도 아무리 복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주일이고 뭐 3일이고 있잖아요. 생체식도 그렇고요. 이게 내 경험이거든요. 나도 대구에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그 생체식을 했잖아요. 그렇게 마트가 둘러싸이고 환경이 안 좋고 사람들도 매일 만나야 되고 또 이제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용두봉이에요 여기가? 예 방향이 용두봉 가는 방향이네요. 여기 아까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뭐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들 예 구제봉 활공장으로 여기 남해 망원산 뭐 활공장 같은데요 여기가? 예 근데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? 예 내리려 준비하는 것 같다. 여기는 그 산불 감시 초소네요. 아 이게 날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나 봐요. 네. 동영상. 아 그래요? 네. 그거 왜 찍는 거예요? 그냥 그걸 남기려고. 나는 거를 기념해서 남겨요. 아 진짜요? 네. 어디 혹시 가시다가 잘못 실종되면 찾으시죠? 혹시? 아, 날렸다! 예. 나도 너무 좋아! 아, 됐다, 진짜. 갔다! 아. 신선생, 우리도 언제 한번 날라보자!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나를 때 뛸 때 발부터 한 방에 뛰어야되는데 못 뛰니까 또 엉켜. 예. 앞으로 걸어요. 달려. 그때 또. 어디로 가시는 거야? 장소가? 도착지가? 뭐 어디 착지 지점이 있겠지. 도착하는 지점이 맞지. 그렇지. 두 번 있습니다. 예. 두 번 있습니다.
예. 요거까지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. 예. 다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뛰는구나. 예. 선은 약간 더 뒤로 와가지고요. 쭉 달려야 됩니다. 자. 순차. 조정해가지고. 방향과 각도를 틀어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. 그 교관이 이제 있으니까 전문가가 예. 이제 전문가가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. 그 두 사람씩 1인 1조로 뛰잖아요. 벌써 저기 저쪽으로 날아가네. 어디? 네. 이 패러글라이딩도 이게 상당히 이제 고급 스포츠지야. 이게 바로 쉽거든요. 그 무슨 짜릿한 감이랄까. 또 저도 이제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이런 하늘에 나르는 꿈을 있지 않습니까? 여러 번 꾼 적이 있거든요. 이렇게 거기 아마 그거 성장통 아니에요? 성장하기 위해선 나르는 꿈 꾸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여기는 또 안 왔으면 이 장소를 이런 장소를 잘 모르잖아요. 비가 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안개가 많았잖아요. 흐리죠. 이쪽으로 가볼까요? 다른 것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안 되겠어요. 가벼운 마음. 새처럼 이렇게. 신선생님도 날라봐요. 망원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둘레길 매로 맞죠, 이렇게야.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. 여 오니까 참 좋네요, 이렇게야. 아주 탁. 이거. 여기 망원산 올라보니까 예. 어때요? 아주 좋아요. 여기 오니까요, 360도가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요. 다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. 오늘은 뭐 여기 생각지도 않게 패러글라이 하는 데가 있다 하는 게. 우리가 전에 구제봉 활공장 거기는 못 만났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직접 하는 거. 뭔가 연성이 나타나요. 거기는 못 보고 여기는 직접 하는 거예요. 맞죠? 이 이제 패러글라이딩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늘에 저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제 펼치는 거죠. 여기서. 맞죠? 아주 좋네요. 여기 오니까요.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. 아이고 까마귀가 나르네요. 아이고 많다. 여기 까마귀가 있네요. 차가 저쪽으로 가는 게
그 내려가면 길이 다 연결이 되겠지. 또 어디 가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 맞지? 있겠죠. 뭔가 반대로 내려가는 길 같기도 하고요. 다 온 것 같은데.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여기서 이 정도 있네. 여기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. 노구, 중리. 마운사 있잖아, 이 정도. 이리 가라. 네, 마운사로 가야 돼, 우리는. 여기가 망운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. 남해의 최고봉 망운산 곧 도착하겠습니다. 여기가 양쪽에 보니까요 철쭉이 있지 않습니까? 있네요. 보니까 아주 뭐 여기는 철쭉 밭이네요. 봄되면 철쭉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해발 700m니까요. 여기 지금 서리가 내리는 거 아직까지 안 녹고 있네요. 아이고, 다 온 줄 알았는데 더 가야 되네, 지금까지요. 한 10분은 더 걸어야 될 것 같네요. 진짜 다 왔어요? 예, 아까는 다 온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. 진짜 이제 다 왔어요, 저기. 여기 다 오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 정상까지.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. 우와. 아이고, 아이고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망운산에. 한 1차 때는 눈이 가로막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요. 2차에 성공을 했네요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요. 그것도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쉽게 도전을 해도 또 실패해가 2차, 3차 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? 그것도 성공하더라고 결국. 그래 최고봉에 오른다 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거. 프라나 호수도요. 이건 거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거거든요.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거. 예. 구름을 바라보는 산이네. 아이고 땀을 흘렸네. 신선생 망운산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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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86m 아니요? 예. 그러면은 우리 저 구제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높이가요. 그리고 설악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예. 그죠?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거를 왜 힘이 들다고 애걸 벗고 다니면서 차로 올라오겠다고 걸어와도 되잖아요? 선진천 1, 20분 밖에 못 걸어요. 그래서 그때도 포기한 거지. 망운산이 예? 뭐 별거 있어요. 근데 이쪽이 서쪽인가? 서. 예. 웨스트? 예. 웨스트지. 예. 이게 지금 뭐 노을이 이쪽으로 지고 있잖아요. 예. 저 보이는 게 아마 남해 업 같네요. 없네요. 프라나를 위해서 매진할게요. 할게요. 지금 또 추워지네요. 땀을 흘리는데. 땅에 오르는 길은요, 상당한 시간과요, 준비와 또 수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. 더더욱 진화에 대한 깨달음, 자기 본성에 관한 깨달음은요, 평생을이지 않습니까? 이제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한다랄까 아니면 발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렇게
이 지구상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그 단계에 도달한다 하는 거야.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등산하는 것과 똑같이요. 중간에 이제 이 높은 산에 오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등산하다가 특히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다가 1년에도 있지 않습니까?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.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본성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요.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존하는 기간 동안 거의 도달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거든. 올라가다가. 물론 또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?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. 또. 그래 이왕이면 뭐 한 번에 잘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딱 이렇게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추워 춥다. 천히 갑시다. 날씨도 추운데. 너무 물이 감미로워요. 너무 이거 완전 이거는 석강수라고 봐야 되죠. 예, 여기는 저기 망운산 정상 올라가기 그 근처에요. 여기 약수터가 있네요. 아주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느낌입니다. 아, 물맛도 좋네요. 간식이나 프라나 호흡식을 하는 사람 이런 물을 마시면요. 몸을 정화시키면서요.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녹아 있거든요. 가도록 하겠습니다.